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김호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불법 광고 물려. 올해는 유난히 그 아파트 관련된 불법 광고물이 많아서 작년 대비 8월까지의 자료인데도 현수막이 30%가 증가가 됐어요. 그죠? 네, 자료 보면 한 13,000개가 올해 8월까지 더 불법적으로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그 현수막 관련돼서는 우리 그 지정한 단체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말 쪽에, 그 단체에서도 주말까지 나와서 하기는 뭐하고, 이제 평일에 아침 일찍, 뭐 저녁 늦게 이렇게 현수막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까지 7천만 원 들어갔고, 내년도에 지금 1억을 세우신다고 하는데요. 이그 수거 보상제는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말밤만 특별히 공무원분들이 하지 마세요. 공무원분들 이거 말고도 할일 많아요, 주말에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담당해 하지 마시고요. 계약직이나 예산을 세워갖고 주말 특별 단속반 해갖고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세요. 왜냐면 지금 보면 주말에 많이 하고 있는데 주말은 단체나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뭐 특별히 단속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그렇게 주말 반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위탁 주세요. 우리 그 광고협회 있잖아요. 5개 광고협회. 그분들이 딱딱 알거든요, 불법. 그죠? 네네.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세요. 주말에. 그럼 그분들이 인력 사서 주말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될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해 보세요. 네, 적극 검토하고 네, 오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2014, 15, 16 과태료 부과 현황 있죠? 네, 그것도 자료로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페이지에 명문로 지정화 구간 도로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7,800만 원 정도요. 이게 용역 기간이 1월 8일에서 아직 안 끝났는데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그죠? 얼추 끝났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다 됐어요. 그죠? 요 내용이 그래서 가정산을 달라고요. 가정산.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폐기물 어디에 어떻게 버렸는지 그 세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7페이지에 각종 협약서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건축 디자인과는 허가